언니도 뭐 극단적으로 살았던 적이 있을까? 아우. 우리 언니들? 응? 아, 오죽하면 저 화물차가 와서 나 좀 받았으면 그러겠냐. 그러다가 그런 거 다 겪고 나가지고는 행여 받을까 봐 그냥 아, 좀 천천히 가 이러는데. 언니도 그랬어? 우리 언니도? 나도 수면제를 항상 갖고 다녔어. 죽으려고 응? 먹고 죽으려고. 언니가? 죽으려고 응? 먹고 죽으려고. 언니가? 누가? 언니가. 언니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노래해서 죽겠다. 무엇이라고요? 진짜 그랬어. 진짜요? 언니는 왜? 응? 왜 언니는 극단적인 사람? 아니, 뭐, 사람이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때가 있는 거지. 근데 난 네가 영양실조로 그랬다니까 저도 한참 공연하고 다닐 때는 진짜 뭐 먹지를 못하고 공연만 하고 하니까 맨날 픽픽 쓰러지는 거야. 아유, 그렇지. 맞아. 픽픽 쓰러져. 그래갖고 사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1회 공연 끝나고 링거 맞고 30분 동안 맞고 또 가서 두 번째 공연하고 나와서 또 새 것 또 맞고 이랬어. 그래갖고 병원에를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한 적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저 혜은이 씨 병원에 이렇게 너무 자주 오시면 좋지 않아요. 아주 정색을 하고 그리고 영양실조로 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신경 쓰세요. 그 생각이 또 나네. 난 피곤하고 그래서 닌겔이라도 좀 맞아야지 싶어서 그러면 드실 수 있죠? 그냥 드세요. 아, 그랬어니? 그 일을 생각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그래, 오늘 이렇게 고생했고 우리 막내 때문에 아유, 잘 맛있는 먹었어. 소리에. 엉덩이 가서 마저 지지로 가시죠. 아, 그럴까요? 그럼 내가 이제 고구마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아, 진짜? 네.